예제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첫 번째, 리튬. 리튬 어디 있습니까? 요겁니다. Li. 자, 리튬. Li. 그 다음에 누구랑? 염소의 반응이죠. 염소는 여기 있는 Cl 염소죠. 둘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리튬과 염소 중에 누가 더 왼쪽에 있습니까? 리튬이죠. 그럼 리튬은 플러스 숫자니까 플러스 1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Cl은 플러스 7도 되지만 리튬이 이미 왼쪽에 있어서 플러스를 취했기 때문에 얘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을 취하게 되는 거죠. 원래 리튬도 플러스 1도 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7도 가능하죠. 하지만 얘보다 왼쪽에 있어서 얘는 플러스 1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두 개의 원소를 서로 결합을 시킬 텐데, 자,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부호를 떼고 났을 때 숫자만 남았을 경우 1을 가지고 있죠. 얘도 1을 가집니다. 자, 이 플러스를 남자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여자라고 한다면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는 가진 걸다 주고 싶죠. 물론 시간 지나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얘도 얘한테 뭘 준다고요? 숫자 1을 주고 싶어 합니다. 얘도 1을 주고 싶어 하는데 1을 줬습니다. 하지만 화학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 걸 1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은 숫자 2 이상부터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Li와 리튬과 염소에 화합된 상태는 숫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1, 1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자, 이름을 읽어줄 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주는데 중간에다가 얘가 화학 과목이다 보니까 화를 넣어줍니다. 자, 뒤에서부터 염소, 앞에 있는 건 리튬이죠. 그러면 이 소를 떼내고 그 자리에다가 화를 넣어주면 얘 이름이 바로 염화 리튬이 되는 겁니다. 화학식은 LICL 끝이고요. 숫자는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1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제입니다. 알루미늄하고 산소의 반응인데, 자, 알루미늄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A, L. 산소는 O. 여기 있네요. 누가 왼쪽에 있습니까? 알루미늄이 더 왼쪽에 있죠. 알루미늄은 플러스 3을 가지게 되고, O는 마이너스 2를 가집니다. 그래서 알루미늄과 산소의 반응은, 자, 알루미늄과 O를 결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숫자를 주고받을 겁니다. 얘는 플러스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있으니까 플러스 3이 되고, 산소는 여기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부호 떼고, 알루미늄은 산소한테 뭐 줍니까? 3을 내려줍니다. 여기다가 3 붙이면 되고요. 산소는 2를 주겠죠. 여기에 2를 붙이면 되는 거죠. 이름은 산화 알루미늄,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모든 원리가 다이 원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칼슘과 인의 반응을 보시면, 자, 칼슘은 여기 있습니다. 인은 여기 있죠. 더 왼쪽에 있는 건 칼슘이니까 칼슘은 플러스 2 원자가. 그냥 칼슘은 플러스 2다. 인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3입니다. P는 마이너스 3입니다. 결합시킵니다. 칼슘과 P가 만나게 되면 이 2를 여기로 주니까 P 밑에 2를 붙이고, 3을 여기로 주니까 칼슘 밑에 3을 붙여서 이름은 인화 칼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하고 세 번째는 큰 차이가 없지만 다섯 번째를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걸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여기 나왔었죠? 알루미늄 여기 있고 인 여기 있습니다. 얘가 왼쪽이니까 알루미늄은 플러스 3이 되고 인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맞나요? 인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주기율표의 원소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째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럴 경우에 알루미늄과 인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3, 3 이렇게 쓰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자, 잠깐만 먼저요. 읽어보죠. 인, 알루미늄이죠. 이름은 인화 알루미늄인데 만약에 시험 문제의 답이 인화 알루미늄이었을 때 화학식을 쓰라 한다면 Al3, P3 쓰면 틀립니다. 반드시 숫자가 같게 온다면 이때는 서로 약분을 해주고 같은 게 아니라 약분이 될수 있다면 최대한 약분을 해줘야지만 그게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라서 인화 알루미늄은 절대로 Al3, P3이 아닙니다. Al, P라고만 써야지 인정이 된다는 부분입니다.